여기가 어디냐면요, 을지로 삼가하고 종로 삼가, 아, 저쪽이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길조각이 나온 데가 서울극장인데고요. 이제 저쪽 방향이 이제 시청 방향이에요. 저기 보이는 길 방향. 그 다음에 저 골목길 지금 방금 바이크 나온 데 있죠. 거기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마하공구 있고요. 아, 저마 쪽은 어디냐면 을지로 공구 삼가 쪽이에요.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뭐 파냐면 LED도 팔고,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막 케미칼이라고 볼 거예요. 그런 쪽 가면은 뭐 화공약품, 도료 같은 거. 그 다음에 건너서 저쪽에 지금 뭐 조그마한 가게들 보이시죠, 저기. 저런 데 가면 이제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것도 팔고 있고요. 각종 공구, 자재 이런 거, 컴프레셔 이런 거 다 팔아요, 여기 이 동네에서.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거, 그 진짜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직접 나와서 직접 샘플 보고서 하셔도 되거든요. 축광도료, 야광도료 같은 거, 그런 것도 여기서 다 팝니다. 이런, 이 상가들에서. 이쪽으로 쭉 길게 나 있어요. 그리고 저쪽 끝에가 이제 동대문인데, 그쪽으로, 지금 여기가 청계천이고, 어딘지 보실까요? 관수교. 이 자리가. 이거 보시면 나중에 찾기 쉬울 겁니다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끝까지, 방산시장 있는 데까지 쭉 걸어가시면서 좌우로 가게들 구경만 하셔도 뭐뭐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. 이 동네가. 저도 직접 시간을 내가 수업을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나와서 꼭 여기 사거든요. 직접 보고 뭐 자재나 공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고.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만 자꾸 보고 뭐 쇼핑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잘 모르죠,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샘플을 직접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체크도 해보고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화공작품들 파는 거. 와, 맨 손이 흔들려서 잘 안 보이네 이거. 아무튼 이 동네 오셔서 직접 보고 사셔보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, 여기.